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주환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카티아 화면을 딱 봤을 때 보이는 것들 중에 트리, 그리고 컴파스, 여기까지 살펴봤죠? 이번 시간에는 요 아래쪽에 있는 명령 입력창, 그리고 이쪽에 도움말 막대를 살펴보겠습니다. 명령 입력창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끊고 그 다음에 도움말 막대를 살펴볼 겁니다. 자, 요 명령 입력창 화면 우측 하단에 있어요. 요 명령 입력창이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그냥 제가 명명한 겁니다. 이제 매뉴얼에는 파워 인풋이라고 나옵니다. 파워풀한 입력창이란 뜻이겠죠? 간단히 설명드리면 명령어를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직접 키인 해서 명령을 실행할 때 쓰이고요. 크게 두 가지예요. 이 입력창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콘화되어 있는 이 아이콘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 하나, 그리고 한 가지는 이미 카티아에서 프로그래밍된 명령들이 있어요. 주로 이제 선택과 관련된 명령들인데, 그런 선택 명령, 이미 카티아 만든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선택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. 제가 파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가 패드 명령을 실행할 때 아이콘을 클릭을 하죠. 네. 자, 이렇게 명령창이 뜨고 아이콘이 이렇게 활성화,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된 거는 지금 명령이 실행됐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이 가장 일반적인 명령 실행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명령 입력창. 자, 제가 지금 키보드로 C를 눌렀거든요. 그럼 명령 입력창을 보면 지금 C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? 자, C 땡땡 패드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명령이 실행이 되죠. 네, 아이콘을 누른 것과 똑같죠? 자, 그럼 명령어를 어떻게 아느냐? 쉽습니다. 이렇게 아이콘에 마우스 컷을 올려보면 입력창 앞에 이렇게 C 땡땡 PAD라고 나오죠? C땡땡 PAD라고 치면 패드가 실행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. 카티아 모델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명령어가 저절로 익혀지게 되는 거죠. 왜 굳이 명령 입력창을 쓰느냐? 모델링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. 자연스럽게. 자, 가령 지금 포인트를 하나 제가 생성하고 싶어요. 그런데 화면에 보면 포인트 아이콘이 안 보이죠. 아마 화면 바깥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툴바 자체가 꺼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요. 그러면 우리가 아이콘으로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아이콘을 찾아야 되는 거죠. 이 툴바 명령어 강의 시간에 툴바에 대한 설명은 좀더 자세히 드릴 거고요. 이렇게 툴바를 옮기면 지금 이렇게 포인트 명령이 이제서야 드러나죠. 그런데 우리가 명령 입력창을 이용하면 이 과정이 필요 없이 C에 포인트라고 치면 바로 포인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대신 명령어를 알아야겠죠. 어려운 건 아닙니다. 모델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였죠? 선택 명령, 카티아에 내장된 이미 카티아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명령어들이 있어요. 선택과 관련된 명령어인데요. 가령 F땡땡 별 PLN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자, 이거는 지금 이 모델상의 모든 평면 플레인을 선택해 주는 명령입니다. 이런 명령들이 이미 설정된
명령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떤 모델을 다룰 때 굉장히 편리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. 그래서 명령 입력창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쪽에 있는 도움말 앞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